전국적으로 컬링을 취미로 즐기는 일반인은 1,700여 명. 대부분이 이들 같은 동호인인데요. 문제는 정작 컬링을 즐기려 해도 장소가 마땅치 않다는 점입니다. 현재 국내에 있는 컬링 경기장은 서울과 경기도 위천, 강릉, 경북 어성 등 여섯 곳이 전부입니다. 경기장 수가 이처럼 적은 건 컬링장 설립과 운영비가 만만치 않아서입니다. 제2의 팀 김을 키워내기 위한 충분한 지원도 필요해 보입니다. 좋은 선수가 나오기 위해선 유소년 시절부터 컬링을 접해온 선수층이 많아야 하는 것이 필수. 그러나 현실은 컬링팀이 있는 학교로 진학하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팀이 없다라는 거죠. 팀이 많지 않고 또 이제 초등학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그다음에 그 실업팀까지 이어져야 되는데 그 숫자가 많지 않다는 겁니다. 대한컬링 경기연맹의 정상화도 컬링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 반드시 선결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대한컬링 경기연맹은 지난해 8월 집행부의 내분으로 대한체육회 관리단체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이런 복잡한 사정 때문에 컬링 대표팀은 연맹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지 못한 채 이번 올림픽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지난주 포함해서 이번 주까지 총 9일간 연습을 할 수 있는 걸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장 강릉에서 훈련을 하고 싶다는 요청을 드렸었는데 그게 지금 11월이 돼서야 진행이 됐었고. 한국 여자 컬링팀은 사상 최초로 은메달을 땄지만 정작 가장 축하받아야 할 연맹으로부터는 아무런 포상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확실히 앞으로 정상화가 좀 필요한 문제네요. 네, 좀 빠르게 정상화가 돼서 지금 이렇게 참 지금 불이 타올랐는데 이게 좀 꺼지기 전에 얼른 정상화가 돼서 좀 더 많은 지원과 뭐 좀 관심을 얻을 수 있도록 좀 연맹에서 좀 역할을 제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